LA 다저스의 오프시즌이 비교적 조용합니다. 이미 풍족한 선발진을 보유한 다저스는 급하지 않은 기색인데요. 대형 FA 영입도, 트레이드를 통한 핵심 선수 영입도 없습니다. 가장 급했던 포수 포지션은 베테랑 러셀 마틴을 영입해 메웠죠. 현지 언론들은 다저스의 오프시즌이 이대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저스의 원투펀치는 역시 클레이튼 커쇼와 워커 뷸러죠. 이들을 뒷받침할 선수로 가장 유력한 류현진은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현진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시즌입니다. 지난해 성적은 흠잡을 곳이 없었지만 부상이 문제였는데요. 잦은 부상 탓에 규정이닝 소화가 힘들었습니다. FA 자격을 얻었지만 일단 퀄리파잉 오퍼를 수용하며 올 시즌 뒤를 기약했습니다. 팀 내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LA 데일리 뉴스는 다저스의 올해 선발 후보로 커쇼와 뷸러, 류현진 외에도 리치 힐 등 유망주 7명을 뽑았습니다. 다저스의 유력한 3선발, 류현진이 시즌 시작과 함께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